오케이, 올까요? 좀 코크요, 코크. 제가 오케이, 코크의 뜻은 오케이, 콜라의 뜻이죠. 그러니까 탄산음료. 그 다음에 a kind of의 뜻은 뭐 그거 선생님이 프린트 해준 거왜 프린트 해준 거죠? 모르는 것도 찾아보라고 준 거죠? 뭐뭐의 한 종류의 뜻이죠. 밥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코크는 탄산음료의 한 종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It is called cola. 그것은 콜라라고 불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코크는 탄산음료의 한 종류다. 오케이. 한국에서 그것은 콜라라고 불려요. 네, 콜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습은 이렇게 씁니다. 제가 오케이, 그래서 나는 닭죽 먹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고, When I'm sick, 내가 어떨 때, 그렇죠. 나는 내가 아플 때는 닭죽 먹는 걸 좋아한다. 오케이, I like to eat chicken soup when I'm sick.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8 glasses. 오케이. 그래서 8 glasses of water 한 뭐예요? 그렇죠. 8잔의 물. 이 뜻이죠. 나는 매일마다 8잔의 물을 마신다. 이 말이죠. 저는 매일 물 8잔씩 마십니다. 8 glasses of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치킨, 치 소리는 CH가 되고 E 소리는 I가 되니까 치죠. 그 다음에 크 소리 CK가 되고요. 그 다음에 EN, 치킨이 아니고 치킨이네요. 닭은 새다 라고 얘기하네요. 닭은 새예요. A chicken is a bir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cheese comes from milk. 치즈는 우유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my favorite snack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쿠키와 우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 사탕의 이름은? 새콤달콤이겠죠. 그니까, 오케이, 스윗의 뜻은 달콤한, 사워의 뜻은 신. 그니까, 그 사탕은 매우 달콤하고 또 새콤합니다. 라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나는 뭘 먹겠다라는 얘기네요. 나는 스테이크와, 그 다음에 뭐, 이 그린의 뜻은 채소가 들어있는 샐러드, 이런 뜻이죠. 채소 들어가면 초록색이니까. I have a steak and a green salad. 샐러드. 샐러드가 아니고 샐러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난 사과젓을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My favorite kind of. 내가 가장 kind의 뜻은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종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주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스 종류는 애플, 사과 주스다. 오케이. 여기서 열심히 해온 거 알겠고요. 계속해서. 패턴 영어. 뭐뭐임에 틀림없다. 여기 있어. 오제부터 받을래? 시험지부터 받을래? 오케이. 오제 오제부터 받겠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네, 이거 말고 잘못. 오케이. 그래서 살인자는 머더러죠. 머더러. 머. 머더러. 이런 소리 나죠. 얼 소리 되게 많네. 그래서 얘가 모르겠죠. 머. 그 다음에 얘가 더러겠죠. 머더러. 그 다음에 여기다 얼 소리 붙이면 이렇게 안 되겠죠. 머더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머더러가 살인자면 murder는 뭔 뜻일까요? murder. 살인하다, 하다시야. 아? murder, 엄마 아니고요. 살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엄마라고 하면 mother 해야지 엄마죠. 그러니까 murder는 엄마, murder는 살인하다. 그러니까 murder. Okay. 지민아, 쓰기 연습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몰라. 뭐 네가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 스프링 연습장 있고 스프링 연습장 여기다가 작은 볼펜 하나 연필 연필은 빠지니까 고리 달린 연필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있는 거 이거 아니 갖고 다니면서 좀 써.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농담 중인 joking. joking. 오케이. 스펠링은 J-O-K-I-N-G죠. 농담하다가 joke니까 joke joking. jok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살인자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He must be a murderer. 뭐라고요? He must be a murderer. He must be a murderer. murderer. 그렇죠. 오케이. 오늘 패턴은 mus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민이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학교에서도 배웠거나 곧 배울 거고요.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으로 써. He must be a murderer. He is a murderer 하면 그냥 살인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must가 들어가면 머스트가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하다시의 무슨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뭐뭐 이게 틀림없다. 강력한 추측을 할 때 must be를 쓸 수 있다. He must be a murderer.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 그렇죠.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 그 다음에 꿈꾸다. Dream. Dream.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잭이 매트님 없어. You must be Jack. You must be Jack. 오케이. 비싼. Expensive. 익스죠. 그 다음에 펜 할 때 그 펜이죠. Expensive. 그 다음에 얘가 C. V. Expensive. 됐습니까? Expensive. Expensive. 오케이. 꿈꾸는 중인 dreaming. dreaming. 농담하다. joke. joke. 자, 그것은 매우 비싼 게 틀림없어. it must be very expensive. it must be very expensive. 네, 너는 농담하는 중이 틀림없어. you must be joking. you must be joking. 오케이. 지민이 원래 목소리 큰 거 알고 있는데 그쵸? 말하기 됐을 때 작네. You must be jok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오케이. 이거는 약간 응용인데요. There is 하면 뭔가 한 게 있다고요. There are 하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뭐 그냥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하려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하나씩 원형이니까 얘가 is도 원형이 B고 are도 B니까 there must be 있는 게 틀림없다. Something else는 그 밖에 다른 것.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나 내가 꿈꾸는 중이 틀림없어. 그렇죠. I must be dreaming. I must be dream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네, 잘 해오셨고요. 그냥 쓰기만 조금 더 연습하면 돼. 오케이. 네. 네, 너는 시험을 칠 예정이야. 조금 큰 목소리로 해줘야 돼. 그렇죠.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n exam.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n exam.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깨어 있냐? 밤새도록. 너 밤새도록 깨 있냐? 안 된다. 그렇죠. Do you stay up all night? No. Do you stay up all night? No. 오케이. 목소리 다시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 그렇죠. Get enough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on't work later. 오케이, 그래서 brain의 스펠링이 어디가 안 보이네? br 하고 a 소리 나잖아, 그렇지? 얘가 a고, 그다음에 얘가 e니까 이렇게 되는 거 brain. 그래서 brain 쓰면 안 돼. 그러니까 brain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enough 좀 쓰기 어려웠죠? enough, enough. 나는 뭐 쓰기가 힘들어서 enough라고 했어. enough. 그다음에 푸 소리는 얘도 낼수 있으나 여기서는 얘가 된다. GH가 푸 소리나 또는 소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Enough, enough. 그러니까 get enough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ill work later. Get enough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on't work later. 오케이. 이대로 쭉 하면 이건 둘이 쓰기 시험 안 쓰는 게될것 같고요. 그래서 If you are don't sleep, yeah. If you don't sleep, yeah. 그렇지. If you don't sleep enough.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실수를 조금씩 줄이면 되고, 지민이가 할건딱두 가지야. 알겠습니까? 왜 쓰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기, 언니도 있고, 니네 언니도 있잖아. 봐서 알잖아. 그래서 서술형 평가 같은 거할때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지민이 미워서 막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자, 딱한 단어를 빼먹었는데 will be like a your brain a를 빼먹었어.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오케이. 오제부터 줄까? 시험지부터 줄까? 선생님 시험 주세요. 여기 위에 거 하나 가는데 빨리 얘기해. 오케이. 그럼 밑에 거 하나 또. 오케이.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천천히. 맞든 틀리든 막 해봐 괜찮아.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person's brain.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야. Your brain will be like. 끊어가면서 와.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오케이. 문장 어렵죠. 길기 때문에. 그래서 길면 원래는 한 덩어리 있잖아. 좀 잘라 가보는데 your brain will be like 네 뇌가 뭐같이 될 거야. 이 부분이죠. Your brain will be like 뭐라고요?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됐습니까?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Okay, 선생님이 그 초등부 때 팝스 잉글리시 막 하죠. 그렇죠? 영어 합성 부르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뭐 내가 니들 스트레스 뭐 하루 풀어라는 생각으로 뭐 노래를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크게 터치하지 않는데요. 뭐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통문장 암기를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죠. So you can't think well. So you cannot think well. Cannot, can't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충분할까? How long is enough? How long sleep is enough? 됐습니까? How long is enough? 뭐라고요? How long is enough? 오케이, 그 다음 최소한 매일 뭐 매일 밤이 아니고 매일 밤마다 7 내지 8시간 정도는 자라. 그렇죠. 잘, 맞아요. 맞아요. 됐습니다. Sleep at least 7 to 8 hours. 2 a night. 잘했어요.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취업을 잘 취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네가 노력했는 것만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뭐 세 번 쓰고 이런 건 크게 뭐 부담 되나? 그것도 줄여줄까? 이민이가 원하면 줄여줄 수 있어요. 괜찮겠어? 됐습니까? 하고 뭐 무조건 100점 맞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 됐습니까? 지민이가 열심히 선생님 저의 부족한 분들 중학교 올라가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딱 하나 네가 중학교 올라가서 편하게 공부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이런 것들 지민이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내가 인정을 하고 됐습니까? 좀 더 열심히 내가 이거를 좀 더 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만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거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안 칠 수가 없어. 됐습니까?
받아가세요. 네.